울산 지역의 사연댐과 회암댐 그리고 대암댐 같은 댐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대암댐은 댐 건설 관리법상 댐 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규제는 규제대로 받으면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주군 삼동면의 대암댐. 울산 산업단지 확장에 따라 1969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립됐습니다. 대암댐은 하루 평균 35만 톤, 1년이면 1억 3천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 댐입니다. 댐 건설 관리법상 댐 기준에 충족하려면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장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이어야 하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의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비 700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전혀 없는데도 규제는 따른다는 것. 댐 주변 지역인 탓에 지난 2019년엔 사찰과 요양원 건립 등 개발 행위에 허가가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취수로 인한 소음과 악취는 물론 홍수 때마다 침수 피해도 잇따르지만 방지책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가까이 있는 대곡댐이나 사연댐처럼 그 정도 수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면은 막 냄새 좀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규제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 측은 댐 저수구역이다 보니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도 관련법상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수지 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 면적을 줄인다든지 그둘 중에 하나가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댐 주민 지역 지원 사업비를 일반 교부를 하라면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울주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삼동면 곳곳에는 댐으로 인해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들만 외롭게 걸려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